014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광림입니다. 광림, 은는 동사는 1979년 6월 19일 유압 크레인 및 특장차 제조 판매 등을 주 영업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1993년 7월 7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동사는 유압 크레인, 전기공사용 특장차 등 중량물 운반용 건설 장비 및 특수 장비, 크레인, 군용 수송장비 등을 제조함 제품 매출은 정부 예산 편성 등 기간적인 여건과 이에 따른 전반적인 국내 경제 여건 등에 민감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음. 일반적으로 매출은 하반기에 집중되는 추세를 보임. 기업 개요 대시 유압 크레인 및 소방차 등 특장차의 제조 및 판매업을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으며 충북 청주시 서원구 현도면에 본사 및 공장을 두고 있음. 대시 유압 크레인 및 특장차 시장은 완전 경쟁 시장으로 군소업체의 범람과 저가 판매 확대 등으로 경쟁이 심화되는 추세임. 대시 기체 구조물, 엔진 부품, 항공전자, 개통 부품 등 다양한 항공 부품을 제조하는 업체에 투자하여 미국 항공 우주 부품 산업에 진출 사업을 다각화할 예정. 재무 대시 크레인 및 광학기기 부문의 매출이 소폭 증가한 가운데 A/S 매출 등 기타 부문 성장, 활선차 등 특장 부문의 매출이 급증한 바 매출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확대. 대시 부품 공용화 등 비용 감소 및 효율성 상승에 따라 영업이익률은 전년 동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단기 손익 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평가 손실 발생에도 파생상품 평가 손실 감소로 순손실 축소. 대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크레인 및 광학기기 부문 성장과 A/S 매출 확대, 경쟁력 기반의 특장 부문 수주 확대와 연관 해상풍력발전소 사업허가 획득 등으로 성장 및 수익 확보 기대. 2023년 2월 6일 15시 24분 기준 장중 광림의 시가총액은 913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광림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932위입니다. 광림의 상장 주식수는 9,070만 6,696주입니다. 광림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광림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9.4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마이너스 8.40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마이너스 23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593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26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0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60배, 1665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10억 원, 88억 원, 11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0억 원, 마이너스 238억 원, 마이너스 230억 원입니다. 광림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113번지 73%이고 유보율은 216.12%입니다. 부채 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보통인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평범한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45.05이며 전일 대비해서 35.35- 1.4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61.99이며 전일 대비해서 4.80- 0.63%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림의 2023년 2월 6일 15시 24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1,007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018원보다 11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007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과 같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특별한 힘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광림의 종가는 1,007원이며 주가가 광림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광림의 종가는 1,007원이며 주가가 광림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광림은 는 거래량 81만 5천 신화홉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22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9만 8,820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만 8,556주, 신한투자증권에서 6만 8,684주, 삼성에서 6만 1,259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5만 315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13만 1,71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9만 3,300주, NH투자증권에서 8만 6,455주, 신한투자증권에서 8만 3,517주, JP모간에서 7만 1,020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16,732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한 주만큼 순매도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광림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